시사상식으로 똑똑해지고 스트레칭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경제한스푼의 아나운서 연은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지한 안상호입니다. 저 주말에 뭐 했는지 빨리 물어봐주세요. 네, 주말에 뭐 하셨나요? 네, 저 네.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토요일날 네. 친구들이랑 용인에 이제 펜션 잡고 아~ 어딘지도 모르겠어요. 그냥 실컷 먹고 왔죠. 예, 참 펜션 같은 데가 좋긴 해요. 그런데 그냥 가서 사실 먹고 오는 느낌이긴 해요. 그렇죠. 그냥 장을 막 한 6명이 갔었거든요. 아. 장을 진짜 거의 20만 원치를 봐서 맞아요. 가서 먹고 뒹굴거리고 자고, 또 네. 여자들끼리 있으면 얼마나 그 수다가 끝이 없잖아요. 아유, 정말 다이어트는 한다면서 맨날 네.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또 그럴 때 가서 한번 놀아야지 거기 가서도 또 이렇게 깨작깨작거린다던가 이러면 또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. 그렇죠. 저 네. 때문에 이제 많은 친구들을 불편하게 할 수 없으니까 네, 제가 같이. 대표로 되게 많이 먹었죠. 네. 잘하셨습니다. 네. 네. 어쩐지 오늘 좀 자리가 좁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약간 옆으로 약간 커졌나요? 네. 네, 네, 이번 주 또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분발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배울 한 단어 시사상식 지금부터 알아볼게요. 네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 싶은 한 단어 시사상식은 바로 화이트 해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해커라고 하면 뭔가 음침한 방에서 굉장히 이제 컴퓨터 따닥따닥 두드리면서 굉장히 이제 나쁜 짓을 할 것 같은 뭐 어디 방송국 시설에 대해서 교란을 일으킨다던가 아니면 뭐 금융 전산망을 마비시킨다던가 혹은 뭐 기밀 뭐 정부 기밀 같은 걸 빼온다던가 굉장히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해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사실 이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은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이 블랙 해커 혹은 크래커라고 합니다. 사실은 블랙 해커라는 건 화이트 해커랑 이제 대조시키려고 만든 단어고요. 원래는 크래커라고 합니다. 크래커. 그래서 해커라는 개념은 조금 달라요. 그래서 해커라고 안 쓰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건 크래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럼 해커, 우리가 화이트 해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? 그 크래커에 대항해서 시스템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분석해서 해커로부터 방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컴퓨터 보안 전문가들을 우리가 화이트 해커라고 합니다. 그래서 화이트 해커들은 이제 공격보다는 방어를 하는 것을 먼저 우선시하고 뭐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공격도 당연히 하는 것을 이제 공격도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사이버 부대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군대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약 4만 명 정도의 사이버 부대가 있고요. 우리가 제일 이제 적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북한에서도 12,000명 정도의 해커가 이제 교육을 받고 양성되고 있고요. 우리가 가끔 뭐 저번에 농협 전산망 오류나 아니면 뭐 방송국 교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잖아요. 전부 다 북한 소행으로 밝혀졌는데요. 이렇게 북한에 해커들이 실력이 굉장히 좋아서 일순간에 우리나라의 방송국이나 금융 전산망 등등 각종 시설들의 시설들이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. 네, 블랙 해커보다는 이제 화이트 해커. 네. 화이트 해커 아주 쉬운데요? 블랙 악의 존재, 화이트 네. 고마운 존재. 그렇죠. 그렇죠. 뭔가 이렇게 천사같이 하얀 이런 느낌이니까 화이트 해커는 뭔가 좀 좋은 의미다 네. 생각하시면은 외우기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. 쉽게. 해커가 저는 무조건 해커는 되게 나쁜 건 줄 알았는데 네, 그렇죠. 화이트 해커. 오늘 제 의상이랑 좀 맞네요. 아, 블랙 앤 화이트. 네, 화이트 해커. 그리고 네. 블랙 헤드, 화이트, 이건 아니구나. 화이트 헤드도 안 좋고 블랙 헤드도 안 좋으니까. 아, 네. 그쵸. 아, 죄송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건 화이트 해커는 좋은 것이다. 아주 깔끔하게 정리됐죠? 네, 맞습니다. 정말 한 문장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. 네, 오늘 참 쉬웠네요. 아, 네. 저 오늘은 좀 금방 머릿속에 딱 외울 것 같아요. 잊지 않겠습니다. 네. 네, 그럼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운동, 다시 스트레칭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꼭 내일도 저희랑 함께해 주세요. 그럼 저희 내일도 함께해요. 네, 오늘은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한 다리를 살짝 들어주세요.
그리고 양손을 깍지를 껴서 발바닥을 감싸주고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할 수 있는 만큼만 다리를 하늘로 쭉 뻗어주시는 거예요. 이때 무릎이 계속 구부려져도 괜찮습니다. 다시 한번 다리를 쭉 뻗었다가 하나, 허리도 세워주고 허벅지 뒤쪽에 오는 자극도 느껴주고 둘, 셋, 넷. 자, 이번에는 반대 손으로 내 새끼발가락 끝날을 잡고 한 손은 허리 뒤쪽으로 가져가서 내쉬는 숨에 최대한 다리는 반대쪽으로 가슴은 들어서 트위스트. 그대로 유지했다면 이제 그 무릎을 구부려서 허벅지 위쪽으로 가져갑니다. 다리를 살짝 허벅지 위쪽, 앞쪽 위쪽에 놓고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. 이때 허리를 멀리 세우고 내쉬는 숨에 내려가면 내 들어올린 다리, 왼쪽 엉덩이 뒤쪽이 쭉 당기는 걸 느끼시면서 하나, 둘, 셋, 그대로 올라옵니다.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이 세 가지 지금부터 한번 함께 해보실게요.